전주 종합경기장 부지를 개발하면 경기장이 사라지게 되는데요. 월드컵 경기장 옆에 대체 경기장을 짓겠다는 전주시의 계획이 정부의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전주시는 종합경기장 개발도 본격화하는 입장인데 시민단체는 반대 입장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14년 전인 지난 2005년 체육시설 부지로 정해진 전주 월드컵 경기장 일대입니다. 앞으로 4년 뒤면 월드컵 경기장 남쪽에 15,000석 규모의 1종 육상 경기장과 8,000석 규모의 야구장이 나란히 들어섭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에서 1,100억 원의 시 예산으로 현 종합경기장을 대체하는 시설을 짓겠다는 전주시 계획을 승인했기 때문입니다. 전주시는 3년 전에도 비슷한 계획안을 올린 적이 있는데 당시 행안부는 사업에서 배제된 대기업 롯데의 민원을 문제 삼아 반려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전주시가 수정안을 발표했고 전라북도와 롯데 등 이에 당사자들과의 이견이 좁혀지면서 사업 추진을 승인한 겁니다. 이번 추경에 1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요구를 해서 의회 승인이 나면 토지 매입, 실시설계, 인허가 절차 등을 거친 다음에 내년 하반기에 전주시는 대체 경기장 문제가 해결된 만큼 기존 종합경기장 부지에 대한 개발도 서두르겠다는 입장입니다. 6개월간 용역을 거쳐 내년 2월부터 롯데와 구체적인 개발 방식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대체 경기장을 짓는 건 환영하지만 롯데가 개입하는 덕진동 부지 개발 방식엔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심사 이후에 그 롯데에 특혜를 주는 종합경기장 개발 계획에 속도를 낼까 봐 그거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한편 1,100억 원에 이르는 대체 경기장 건설 비용을 조달하려면 결국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해 전주시의 재정 건전성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